중학교만 간신히 마친 저는 17에 조선소 용접공이 됐습니다. 아이고, 이 나이에 나가라 그러면 어디 갈 데가 있다고. 다들 악착같이 일해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었지만 잘려나가는 선배들이 수두룩했죠. 구조조정과 정리해고, 그것이 냉정한 현실이었습니다. 어릴 때는 뭐 어떤 애는 막 백 몇십 명 뭐 이래 막 가면 되고 이런 때 참 아침 조회를 하는데 그분이 참 얼굴이 이래 노랗게 떠가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거 아침 조회를 볼펜을 덜덜덜덜 들다 볼펜을 툭 들어요. 이미 처자식도 있고 중년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저에겐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. 회사 그만둘 때 엄청 많이 맨날 며칠 울었습니다. 이왕이면 애들을 대학까지 공부시키고 나가도 안 늦다. 사장님이 하는 말이 나이 먹으면 힘이 없어서 다른 직업을 선택을 못한다. 하지만 세상 밖은 더 혹독했습니다. 배운 것도 없는 저를 선뜻 써준다는 곳이 있을리 만무했죠. 가족을 위한 선택이 오히려 가족들을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. 두부 사이소. 두부 사세요. 그나마 없는 돈에 마련할 수 있었던 건 작은 트럭 하나. 그렇게 트럭 행상을 시작했지만 장사의 기본조차 모르는 저는 두부 장사, 갈치 장사 번번이 실패했습니다. 오히려 빨리 팔지 못한 물건들이 비지대에 돌아왔죠. 저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. 감당할 수가 없어요. 경제적으로도 감당할 수 없고 또 이제 어떤 정신적으로도 감당할 수 없고 또 육체적으로도 힘이 부담스러워요. 힘이 부담스러워요. 결국 마지막으로 택한 길, 그것은 과일 장사였습니다. 수박이 왔습니다. 두부나 갈치처럼 금방 상하지 않아 위험 부담이 적다 보니 저 같은 초보자도 도전해볼 만한 분야였죠. 첫째 투자를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내가 몸이 아프지 않네 계속 할 수 있는 일, 증상이 없는 일, 아 이게 참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되고요.